조선일보가 미쳤다? 이것은 절대로 서민 교수가 도민 같은 애는 스토킹을 계속 해도 된다는 걸 칼럼이랍시고.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서민 씨는 이제 제가 윤미향은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사실 이게 말하기 좀 불편한 주제긴 해요. 좋아합니다. 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분명히 여지없이 잘못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좀 무거운 게 네.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된 기사에 딸과 이제 조국 교수가 들어간 사파를 일러스트를 써서 지금 뭐 엄청난 논란이 됐고 조국 교수는 어쨌든 조선일보 LA지사도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시사도 지금 한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페이스북에다 이미 씹어놨는데 조선일보가 미쳤다? 그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불필요한 폭력이고 그다음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게 적어도 일러스트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갔는데 그 설사 일러스트가 그런 그림을 그려왔다 하더라도 게이트키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게이트키핑 자체가 안 됐던 것이 이제 문제고 신문사로서는 당연히 그건 사죄를 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상도 해야 되는 거죠. 배상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척척석사님이 손절하신 서민 씨가 서민 교수가 도민 같은 애는 스토킹을 계속 해도 된다는 걸 칼럼이랍시고 조선일보에 싸지르고 거기에 그 일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아예 그 용도로 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썼고 작가는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계속 스토킹을 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여도 된다라는 칼럼이 실린 것도 사실 되게 웃기는 그렇죠. 일이었는데 그런 예.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씨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들이쳤거든요. 그전부터 이제 항상 우리가 평론을 하거나 아니면 논객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예요. 정치적 올바름인데 한 번은 이제 대통령 보고 저도 뭐 대통령 맨날 씹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다. 근데 대통령을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 못한다라는 게 아니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차별 발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매번 버티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윤미향 내가 윤미향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윤미향은 악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건 비판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이건 단죄하는 거고 그때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석사님 아마 옛날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랬을 텐데 그 전에도 20대 청년들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니들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투표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칼럼을 또 그렇죠. 경향신문에 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작성됐던 일러스트가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구에 있는 이 기자가 그 일러스트를 가져다가 지금 성매매 영상에 갖다 붙인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걸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스크 쓴 사진을 또 강도 영상에다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걸 조선일보 했던 걸 이제 다 드러났는데 저는 무슨 문제제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이제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 자체 검색이 우리나라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올려놓을 때 밑에 태깅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하고 조국 교수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밑에 태깅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조국, 도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붙여놓거든요. 같은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쓰고 있었던 사진도 마스크, 남성, 문재인 이런 키워드들이 분명히 붙어있었을 테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는 건데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자가 이 일러스트를 골라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게이트키핑도 하나 되지 않았고 만약에 기자가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걸 알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죠. 기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문사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재발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도 뭐 수많은 방송사에서 그놈의 일베 사진 썼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걸 방송사에서 정말 일베를 갖다가 키워주기 위해서 그걸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해야 할 일들은 진상조사를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게 말하기 좀 불편한 주제긴 해요. 제가 TV조선에 일주일에 한 6번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바로 고정 출연하는 너무 비겁한 인간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디디스를 조선 나갑니다. 전제를 딱 깝니다. 네. 저는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나 기사를 쓰는 깊이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담당 기자 그리고 그걸 키핑해야 될 책임을 가진 1차 데스크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징계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회사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현 단계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언론사 짬밥을 말씀드리면 조선일보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언론개혁 법안을 들고 네? 나오는 경우인데 저희는 징계하죠. 언론개혁 법안을 들고 나오는데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대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막 거액의 소송 미국처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나 권력에 의한 감시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오보나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게시된 페이지에 준하는 수준의 정정 보도가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1면에 오보 터트려놓고 저기 13면에 하는 거 말고 한겨레가 윤중천 관련 대형 오보 하나 쳤잖아요. 그 1면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사고 친 만큼의 똑같은 크기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로 이미 옮겨왔는데 아직도 돈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예를 하나.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열린민주당이나 민주당이 자본주의의 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음 주로 넘어가죠. 안녕하시고. 네. 어쨌든 조선일보 분명히 여지없이 잘못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좀 무거운 게 네. 혹시 헤드라인에 네. 장예찬 조선일보 아이, 그런 거 다 일비하는 삶을 꾸미면서 그럼 너무 비가 될 것 같아서 아, 비하면 되죠. 희귀조선 여섯 번 나가는 희가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네.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